그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은 가구를 놓고 자, 식탁 의자. 강철 화분이 아니라 통나무 화분. 좀 좋게 하자고. 좀 말도 안 되게. 이런 시설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패밀리 이런 시설은 절대 없어. 자, 그 뭐냐, 침대도 좀 커다란 걸 하고, 뭐 화분도 좀 크게.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설이지만 이렇게 하자고. 왜냐, 자를 우리한테 꼬셔야 되니까. 이건 진짜 보여주기식이다. 이건 진짜 보여주기식인데. 야, 여기는 무슨 왕의 침실이야? 와, 약탈하러 왔다, 기절함. 자, 빨리 옮겨. 불가능한 건 없는 건가? 버둥버둥 옮길게요. 은. 나 통나무 고급 침대. 와, 이런 건 진짜 없어. 그러니까 야들을 대우를 하면은 야들이 넘어오더라고. 대우를 안 하면 안 넘어와. 야들이 이제 머리가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우를 안 해주면은 야들이 안 넘어오더라고. 허브도 심고. 야들은 재워. 원자재 상선. 뭐 하나 또 왔네? 근데 우리 팔 게 없다. 그럼 연락해볼까? 식량이라도 좀 살래? 우리 식량 많아. 식량이 많아서 식량을 엄청 팔게. 600개 정도. 니들은 뭐 살만한 건 없네. 통나무 사나? 600개. 통나무 600개하고 바꿀 수 있나? 그럼 강철을 사고 말지. 강철이 5원이야? 아니네 깜짝이야. 씨, 강철도 좀 많네. 강철하고 바꿀게요. 강철을 한 500개까지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식량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돈 되네 이거. 식량 한 100개, 강철 500개라 와, 엄청 이득인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엄청 이득인데. 재료들은 안 파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음식은 많으니까 음식을 팔죠. 어차피 남아 도는게 음식이야 지금 여긴. 여기는 남아 도는게 음식입니다. 태양열 발전소를 하나 더 지어야 되나?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워볼까요? 5까지? 이 게임 사려면 어떡해요? 리멀드 그 사이트에서 사셔야 되는데 사는데 좀 복잡해요. 리멀드를 인터넷 검색하셔서 사는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바닥재. 이 바닥재를 이제 깔아야지. 이렇게. 자, 바닥재를 깔고, 여기도 바닥재를 깔고, 그 다음에 이건 해체. 야, 이건 왕의 침대.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나무바다, 통나무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아, 다섯 개 더 지어야 돼요? 축전은 되고 있는데 쓰는 양이 더 많나? 아까, 아, 지금이 여름이라서 그런가? 아닌데? 가을인데? 뭐지? 자, 건설 좀 하고. 포로 여기 있어요. 이게 포로야. 이게 포로야. 포로방, 일반 주민방. 포로방은 좀 좋게 만들어놔야지. 야가 이제 좀 우리를 좀 와 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또 나갔어. 또 나갔네요. 전력을 더 만들어야겠다. 우리를 좀 받들지 않을까? 전력선의 문제인가 이게? 이게 일반 방보다 훨씬 좋습니다. 또 전기 나갔네요. 두 개 더 확장할게요. 이 충전이 안 되나? 이게 우리가 쓰는 양이 더 많은가? 자, 옮기고. 건설은 역시나 좀 빨리 되네요. 빨라서 좋네. 습격이다! 자, 옵니다. 빠따든 아주 환한 병사가 오네요. 한 명인가? 야, 한 명이면 장난이지. 한 명이면 절대 뚫리지 않아, 이긴. 한 명 정도는 쉬워요.
습격! 아침에 반을 충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충전시켜놔야 돼. 이거 몇 개면은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전선 이어놓고. 그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어놓는 게 더 빠르겠지? 의미가 없나? 오나? 야, 들어와. 몇 명이냐? 하나씩? 야, 하나면 쉽지. 하나면 쉬워요. 하나면 억수로 간단합니다. 인공신체가 없음. 자, 그리고 장비 청파카야? 가셨네요. 가셨는데? 한 번에 가셨는데? 뭐지? 저분이 한 번에 가셨거든요, 지금. 뭐야 저거? 너무 약하잖아? 한 대도 못 때리고 골로 가셨네요. 침대를 여기다 만들어놓고. 야, 또 꺼졌다. 뭐가 문제지? 킁! 네 명 길들였나요? 다섯 명을 보냈는데 왜 혼자? 혼자짐. 평범한 권총하고 몽둥이 하나 들고 여기 뚫으려고 그랬어? 야, 이거는 너무했다. 척설! 나중에 저거를 해체를 해버릴까? 저거 신체 장기 밀매 되거든요, 이거? 잡아놨다가 자는 저걸로 써야겠다. 장기 밀매 돼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포획. 포획해서 같은 방에 묶어놔, 그냥. 같은 방에 묶어놓고 어차피 비무장이니까. 포획! 여기 생각보다 괜찮다. 야, 이거 야, 지금 만족하지? 비좁은 환경, 싸울래? 추운 곳에서 잠, 갇힘, 송상된. 야, 끔찍한 환경이라고? 여기가 끔찍해? 이걸 안 치워서 그렇구나. 자, 회복을 하고, 간병과 회복을 하고. 낮은 기대감, 매우 피곤함, 질병. 누구? 질병 걸렸네? 질병. 아, 물린 흉터? 누구한테 물렸대? 목인가? 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5시까지는 재우겠습니다. 야들은 뭐 군인도 아니고 4시에 일어나. 5시, 10시에서 5시까지는 재우고. 지침시간을 1시간 좀 늘려주자고. 10시부터 5시까지 재울게요. 시체 해체하면 주민들 멘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생겨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달고 있는 놈이 하나 필요한데. 사이코패스는 안 생기거든요. 군인도 4시엔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3시에. 군인은 몇 시에 일어납니까? 군인은 몇 시에, 몇 시에 일어나려나? 보자. 배터리 갔네? 어찌되든 이래됐든 저래됐든 5시 기상. 동물 관람. 동물은 아주 빠르게 진압될 것입니다. 이것도 뭐야? 한파라고? 춥다네 이제. 한파래네요. 뭐야 이거? 야, 폭탄이야? 야, 이러면 안되는데. 오우씨. 야, 비상 꺼! 그렇지, 수리하고. 너무 위험한 거 수리해. 와, 폭탄 위험합니다. 또 한번 사냥을 또 한번 해야겠네. 자, 사냥! 아니, 나 이거 쏘면 안 돼, 태양 발전관 나가. 이동 중. 잡았고. 잡아서 해체하고. 보자, 기타. 태양통신기. 이쯤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지? 됐고. 야, 역시 자원이 크니까 좋다? 두 명이 쉬고 있어요. 나중에 해적 오면은 팔아버릴 거야. 철인데 불이 붙네요. 그러게요. 그냥 불이 난 것 같아요. 한파입니다. 겨울이 되었네요. 와, 야, 망했다. 재배국 1, 2가 다 날아갔어. 우리 먹을 거 53kg 버텨야 돼. 한파를. 버틸 수 있겠지? 못 버틸라나? 못 버티면 어떡해. 끝이지 그냥. 보자. 온도를 또 만들어야지. 난로. 난로 냉방기. 난로.
난로 설치합시다. 난로가 효과가 있으려나?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강을 하고 최강 온도를 다 맞춰야 돼. 온도를 대충 다 맞춰야 돼. 지금 환풍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환풍기. 근데 지금 우리가 강철이 별로 없잖아. 자, 전력 들어왔고 보자. 몇 도 에너지? 한 25도 해놓으면 되지. 25도. 야, 몇 도야 지금? 마이너스 11도야? 저체온증 걸려 다 골로 가겠네? 자, 똑같이 만들고. 오케이. 일단은 난로를 만들어 놓자고. 저체온증 때문에. 야, 이거 추운데? 야, 다른 데는, 열 없는 데는 지금 마이너스 몇 도야? 보자. 한 30도까지 켜놓고. 열을 냅시다. 야, 근데 전기도 또 부족할 것 같은데? 전기판을 또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어차피 여기 이건 많으니까 더 만듭시다. 전력, 태양광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를 진짜 이만큼 설치했는데도 전력이 감당이 안 돼 지금. 지열발전을 빨리 배우든지 해야 되나? 지열발전을 배워야겠다. 포로도 저체온증으로 갈 수도 있어 지금. 그게 문제야. 현재 10시. 일단 일어나봐. 여기는 그나마 좀 따뜻하지 않나? 난로가 몇 개 더 있어야 되나? 이번 여름을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버티긴 해야 되는데. 난로. 난로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나? 3개 정도. 저체온증에서 한 명이 죽었대. 야, 저체온증으로 하나가 죽었어. 됐고. 다음. 에, 큰일 나겠는데 이거. 지금 네 명 중에 하나가 죽고. 다 죽었어? 허허. 세 명 겨우 살아남았는데. 겨우 지금 세 명 살아남았거든. 큰일 난데. 야, 겨울이 무섭네. 저체온증 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파를, 나 지금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아, 지금 11월이네. 미리 준비를 했었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할걸 그랬다. 일단은 동문관란. 멧돼지에 정신 이상이 걸렸다고? 또 오네요. 아, 그리고 옆집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야들은 무장이 뭐 소총, 산탄총 욱수로 맞네? 아, 욱수로 좋아보이네요. 오, 일어났다. 그나마 다행이네. 정신을 좀 차려갖고 작업합시다. 질병 감염?
됐어. 야, 씨. 시겁하게 했는데, 잠시만요. 하나, 둘, 세 개. 일단 시체를 치워야 되고, 지금 몇 명 남았지? 다 살아있나? 아니지, 세 명 남았지. 야, 야도 이제 거의 가기 직전이네. 야, 냉장고에서 잠 죽을 텐데. 영구적으로 가실 텐데, 아마. 냉장고에서 잠 어떻게? 냉장고에서 자는 게 아니야. 가는 수가 있어. 됐어. 4도까지. 야,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도 잘 안 올라가네요. 온도가. 하나씩 각각 내줘야 되나? 각각 하나씩은 좀 부담이 되는데. 일단은 건설을 하고 지금 그나마 식량은 많아서 다행이지. 일단은 전기부터. 야, 냉동인간이야. 환풍구. 이 환풍구가 잘 안되네. 기분이 좋지 않음. 야, 죽지만 마라. 제발 부탁이다. 죽으면은 큰일나 이거. 망해. 죽으면 망하는거야 지금. 자, 가고. 정한대미는 수면구역을 여기로 다 지정해서 좀 따뜻한데서 자라 그럴까? 겨울에는. 겨울엔 여기서 자라 그러죠 그냥. 밖에 추워서 작업하기도 그렇고 춥다니까 여기서 다 작업해. 저거는 그나마 따뜻하니까. 21도야 포로요. 다 얼어 죽었어. 몽땅 다 얼어 죽었어요. 냉동사였습니다. 신선하대 아주 그냥. 한파 끝났다. 와, 한파 끝났어. 한파 끝났어. 한파가 끝났다네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한파를 버텨냈다. 이번에 너무 추웠어. 다음부터는 이제 한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좀 많이 해놔야겠다. 나무벽. 와, 세 명 남았네. 네 명 중에 한 명 죽고 죄수 두 명 죽고 세 명 남았네. 야, 어이가 없다. 모닥불. 환풍구. 환풍구. 일단은 음식을 좀 먹고. 밖에 지금 농작물도 하나도 없거든요. 다 썩어갖고. 보자, 축전기는 유진되네. 유진은 되고 있습니다. 환풍구를 더 지어야겠다. 야야야, 빨리가. 이거 환풍구부터 지어. 자, 환풍구 짓고 다 연결해놓으면은 그나마 좀 따뜻하겠죠. 난로 뭉치는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런가? 난로에 뭉치니까. 어차피 전기 드는 건 나눠서 놓을까? 하긴 그래. 나눠서 놓는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심각한 질병. 출혈?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은. 다 죽어갖고 살기가 지금 애매한데? 태양판. 방은 많은데 주인이 없어. 심지어 고급치는데도 있는 데가 있는데. 죄수용. 조용하네요 지금. 다 죽어갖고. 지금 요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밖에 아예 못 나가지 지금 추워갖고. 없어. 식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기. 보자. 그나마 야들 좀 있고 동물 좀 있고 멧돼지 들고 와서 좀 해체하고 야 좀 들고 해체하고. 보급품 없나? 보급품이 전혀 없네요. 전혀 보급품이 없네요. 거북이. 이건 강철이지.
이제는 파밍을 해야겠다, 겨울에는. 겨울에는 나가서 막 파밍을 해와야겠어. 보자, 또 파밍할 만한 게, 강철. 강철 좀 파밍해오고. 다음 또 뭐 없나? 여러 가지. 뭐야! 또 죽었어! 야, 무슨 이게 뭐, 킬링 플로어예요? 한 명씩 죽어나가 계속. 감염돼서 또 죽었다네요. 뭐 계속 죽어, 사람들이. 자, 두 명 남았습니다. 야, 리게임을 해야 되나? 아, 이게 너무 더러워서 그런가? 근데 야들이 왜 청소를 안 해? 청소를 안 하더라고. 시체도 치워야 되죠? 야,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래도 총 들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네. 야, 역시 총 들은 놈들이 강해. 현재 건강, 물린 흉터. 나쁘지 않네. 동상이범. 뭐야? 왼쪽 엄지발가락을 동상으로 잃었다고? 잘려나갔다고? 뭐지? 잘렸다는데? 지금 또 리게임을 못하는 게, 어? 너무 오래 했어. 지금, 아니면은 진짜 이거를 옮겨야 돼요. 산지 말고 좀 따뜻한 데로. 나중에 따뜻한 데라도 옮겨야겠어. 와, 이제 청소하네. 와, 이 청소를 안 해갖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이나 죽은지 몰라. 어이가 없네. 이 청소를 안 해서. 현재 밖에 6도, 실내 현재 10도입니다. 전력선 뭐 이대로 버텨갖고 다시 한번 부활한다면은 진짜 그건 대단한 일이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기도 해. 도우려하기 전에 리게임 하는게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방마다 말로. 그니까 제가 여기 3개 놨던게 전력 때문에.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놔둔거예요. 뭐 식량은 뭐 73개나 했으니까 선택하고 파밍하는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다시 이제 괜찮은 날씨가 왔거든요. 지금 1월 지금 12월입니다. 이제 나무가 다시 자랄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얼마나 재밌겠어. 해보자고. 못한다는 건 겁쟁이들이 하는 소리야. 진짜 못할 때가 와요. 진짜 힘들 때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죽어도 멋지게 가자. 자, 운반해서 일단 쓰레기 좀 치우고. 처리구역에, 와, 처리구역에 쓰레기 억수로 많다. 강철도 채집해야 되고 목재도 채집해야 되고. 일단 청소해.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놓고. 야, 청소해놓으니까 좀 깨끗하나이? 훨씬 더 깨끗한데? 어제랑 다른데요? 큰일 났죠. 여기서 지금 추워지기 시작하는 날짜가 12월달부터 억수로 추워지더라고요. 호비다! 그거 한번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홉은 들고 와야 돼. 청소 운반. 야들하고 전쟁을 진짜 치고 싶긴 하지만 숫자가 딸리고 야들을 보완해서 우리를 또 야들을 꼬실 수 방법도 없으니까. 야, 밭에 수류탄 들고 있어. 수류탄 얼마나 우리하고 격차가 나는 거야. 자, 쥐침. 아, 죽기 전에 들어가 봐요. 유적? 아, 유적. 맞네, 유족도 있네. 저 사람들은 옆 동대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옆 동대 마을 사람들입니다. 공간 발견. 없네, 유적. 잠깐만, 유적이 여기 없는데? 헛짚었다. 여기 유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유적이 없어. 못 있는 거야. 유적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석회암 전판벽. 저기 유적이 없네요. 여기 유적인 줄 알고 내가 지금 계속 여기 키웠는데 없어. 여기 허무하네. 해체.
문명이 발전되어 갑니다. 현재 일단은 뭐 적 수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해.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람이 없어. 저 안 되면 사람을 사는 방법도 있어요. 사버릴 수도 있어. 보병 강철검. 자, 해체해서 저기 또 창고 안에 던져놓고. 채광, 건설, 수리는 같이. 나머지는 뭐 하던지 말던지. 음식은 일단 71개. 억수로 많아요. 사는 게 편할 것. 지금 제가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없어. 없어. 팔 수 있는 게 없어.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팔 수 있는 게 없어. 전력은 충분합니다. 전력도 넘치면 이게 또 터져버리거든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일 한 끼씩 먹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지켜보자고. 4월달은 돼야지 이제 재배가 됩니다. 4월달은 돼야지 여기가 재배가 돼. 그냥 감자 키워 먹어야겠다. 식량이요? 식량을 팔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물론 식량도 팔 수 있어요. 근데 팔면은 그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케이, 강철 지역이다. 됐어. 자, 벽돌 싹 쓸어서 베이스에 던져놓고. 여행객 허브도 좀 키우고. 이 허브는 뭐지 근데? 이 허브는 뭐야? 정원 꾸미기에 적절한 아름다운 꽃이에요? 아, 자주 갈아줘야 돼? 꽃이구나. 꽃이라네요. 그 다음에 건물 나무벽 하나 지어주고. 이제 또 채석으로 이제 또 자원을 좀 늘려야 되나? 채석인가 이제? 아까 식량 많이 팔았는데 지금 부족하신가요? 60개 있어요. 적어도 한 4월달까지 버틸 식량은 있습니다. 4월이 돼야지 이제 다시 우리는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4월까지는 버틸 식량이 있어요. 하루에 두 개씩 없어지니까 보자. 12월이니까 30일 아 10 두 달이면 식량 쫑나겠는데? 한 달, 한 달. 야, 한 달이면 식량이 없어지겠어?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또 큰일인데. 식량은 한 달분 정도 있네요. 한 달분 정도. 오늘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오지 않을 텐데 이걸 올릴 겁니다. 아직까지 당연히 안 올렸어요. 야, 두 명 노예상한테 한 명을 사자. 이따가 노예상이 지나가면은 하나를 사자. 그냥 안 되겠어. 우리는 구매하는 걸로. 4월달 어제처럼. 어제는 24시간 이제 됐었는데 여긴 안 되네요. 저런 끄고. 동물들 관람 또 몰려오네. 와봤자 터렛한테 제압되겠지만 사슴이 열받아갖고 인간 잡으러 오신다네요. 오, 자, 잠만 불 꺼졌다, 불 꺼졌다, 불 꺼졌다. 비상. 저거 어떻게 하지? 불이 꺼졌거든? 됐어. 큰일 날 뻔했다. 현재는 식량 구매. 가죽은 좀 있어요. 가죽은 뭐 제법 있어요. 어차피 밖에는 지금 추워갖고. 웃긴게 추워갖고 지금 뭐 그게 필요가 없어. 그냥 밖에 던져놓으면 얼어있어요. 지금 밖에 마이너스 3도야 절대 부패하지 않아요 지금. 자, 전기 됐고. 방금 전기 왜 끊어진거지? 전력 전선. 아, 이거를 키고 끄고에 따라 이게 되는구나. 아, 현재 있는 은으로 식량 구매. 가죽이, 사슴 가죽이 좀 있으니까 사슴 가죽으로 이걸 좀 뭐 어떻게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연구 지열 발전기 연구될 그게 안 보입니다. 전기제철. 전기제철 아니면은 석재 가공 회복 중. 시체 해체하면 돈 좀 돼요.
조만간 나중에 해봐야겠네요. 자, 음식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버틸만하네. 실내가 현재 21도네요 난로를 그냥 각방으로 하나씩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난로를 각방에 하나씩 놓는 걸로 합시다. 강철은 있나? 강철이 없네. 잠시만요, 취소. 아까 여기 강철 있던데. 여기 있네. 지시, 채광, 강철. 일단 이번만 자고 일어나서 강철 채집해서 넣고, 이제 돈이 이제 어느정도 모이면은 어떻게 하지? 이웃 납치해서 장기미면 안되네요. 아, 이웃을 납치하면 전마들이 무기들고 쳐들어옵니다.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보안 시스템이 있다 한들 막는데는 힘이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힘들거야 많이. 그것도 털리겠죠 아마? 신명나게? 아주 신명나게 털리지 않겠나? 자, 축전기 캐다 가네? 뭐야? 오! 새로운 친구. 자, 누구 옵니다. 이름이 벤? 벤쿡. 벤쿡. 임마 요리 잘하게 생겼다. 너 요리 잘하지? 요리 잘 못하네요. 요리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보고서. 예술, 별초, 수리, 건설, 조리, 그리고 됐네. 자, 가서 하고 역으로 장기미미 당해. 사냥꾼 무기 없음. 습격. 누가 오는 거야? 아, 해적들이 쫓아오는구나. 야들 다 잡아갔으면 더 괜찮겠다. 이제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아이템으로밖에 안 보여. 자, 들어와서 일단은 벤, 너는 이 방을 이용해. 우리의 동료가 된 걸 환영한다. 이제 전반을 노가다 시키는 거지. 자, 일단은 작업. 그리고 휴식. 작업. 됐어. 들어오나? 쓸어버려! 야,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나 잡았고, 두 마리 다 잡았네요. 택도 없지. 어디서 덤비는 거야? 여기는 오! 약이야. 약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벤, 이 권총을 들어. 권총을 들고 무장 끝. 수리 끝. 게이득? 이거 못 뚫어보여. 뚫어보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야. 신체 부위를 자르자고. 건강 자를 수 있나 이거? 못 자를텐데.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어야 돼. 지금 출혈에다가 백내장, 왼쪽 눈 백내장, 오른쪽 눈 왼눈 다 백내장 될걸. 몸통 찔린 눈초, 그리고 총상 폐 손상, 왼쪽 폐 손상, 척수 손상, 왼쪽 발가락 날라갔고요. 그리고 왼팔 날라갔습니다. 뜯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완벽하게 그냥 갈기갈기 찍혔는데. 척수 손상, 오른손, 왼발, 몸통, 목, 뭐가 다 날아갔네요. 살릴 수가 없어. 가셨습니다. 이분들 장기 못 팔아요. 장기가 상했어요. 귀환했고, 콩팥이요? 예, 그니까 자들은 이제 뭐 여러가지로 쓸 수 있어요. 많은 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니까 야가 이제 만약 기절해서 몸이 괜찮다, 치료를 해서 좋은 데 쓸 수 있어. 좋은 데 야를 각종 여러가지 방문객이네요.
자, 강철을 수집하고 있고. 강철 이거 채집도 안 했나? 야, 여기 강철 많네? 좋아요, 좋아요. 강철이 어마어마합니다. 해적이 아니라 산적? 이게 해적인가요? 산적인가? 모르겠어. 자, 권총 또 하나 들고 오고. 빨리빨리 운반해서 베이스 안에 나눠주자고. 아, 베이스가, 아, 베이스에 청소할 사람도 필요한데? 청소. 청소, 청소. 보자, 청소가 필요해, 청소가. 벌초. 재련. 채광은 다 해야 되고, 재배도 다 해야 되고, 수리도 다 해야 되고. 사냥. 그리고 간수. 잘하는 것만 시킬 순 없으니. 조리. 조리는 누구든지. 동료가 3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연구하면 로봇 만들어서 일 시킬 수 있어요? 아, 로봇도 만들어서 일 시킬 수 있어? 로봇은 가면 뭐 줘야 돼요? 음식 같은 거 줘야 되나? 로봇도 음식 같은 거 먹겠죠? 자, 철 같은 거 캐서 옮기고. 이거 복돌이요? 복돌은 모르겠네요. 저희는 정품을 취급하기 때문에요. 복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스팀으로 정식 출시되면 한 번 더 사든지 아니면은 아마 가서 코드를 주겠죠? 이미 정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코드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또 그거 갖고 이제 또 뭐 하고 뭐 그럴 겁니다. 다음 방문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군. 아, 그리고 이게 해봤는데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쥐심짐에 쥐심 전에 쉬는 걸로 하자. 쉬는 걸 몰아서 쉬고 작업도 몰아서 하자고. 쉬는 것도 한 번에 하고 작업도 몰아서 하고. 한 번에 한 번에 하자고. 아, 저 로봇은 전기가 필요해요? 아, 전기가, 아, 전기는 뭐 제법 많으니까.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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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아, 베이스는 멀쩡하네. 문제 없음. 현재 12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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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 일이야? 정전인가? 아, 흑점 폭발. 방문객이네. 너 누구 왔어? 사막 상인. 야들 잡아서 진짜 쓰고 싶긴 하다. 근데 이게 차라리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아군 포섭이 또 잘 안 돼. 내 아이 동료가 되나? 하면은 뭐? 뭔 개소리여? 이러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놈 왜 아직 잔다? 흑점 폭발해서 지금 전력이 나간 거예요. 자, 옮기고. 자, 또 가서 옮기고. 자,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옵시다. 저것도 치울 거 다 치웠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들고 오고, 통나무도. 이제 캘 거 다 치겠나? 또 하나의 이제 또 대작업을 또 해야겠는데. 통나무 이제 다 들고 오면, 와, 강철이 1100개 있어. 강철 팔아도 되겠다. 나무는 크고 있고. 재배구역 4월달까지 버텨야 됩니다. 잠잘 때 잠기매매! 축전기도 더 짓죠. 곧 맥스가 되겠네요. 자, 축전기 하나 더 짓고요. 자, 전기실을 따로 또 만들어야겠다. 전력실을 따로 또 만들어야겠어. 보니까 지금 전력실이 필요하네. 여기다 전력실을 따로 또 지을까? 축전기를 계속 이래 맨땅에 짓는 것도 좀 그런데. 좀 안 보이는데. 자들 상인이라서 뒤지면은 제법 나올텐데. 보자, 뭐 있지? 갔나? 갔네요. 버팔러. 나중에 총 들고 가서 버팔러 잡아야지. 레이저 총 같은 거 얻은 다음에 버팔로 때려잡을 겁니다. 그 다음 채광지역, 제초, 수확. 재배구역, 일단 재배구역을 하나 지정하고. 여기는 뭐 키우지? 여기도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를 하고. 합쳐져 버리네. 합쳐서 키우자. 여기는 뭘 키우지? 감자? 아니야, 감자는 하니까 목화 됐고. 참나무. 여기다 나무를 키우고. 소나무를 키우든지 참나무를 키우든지. 자작나무. 자작나무 키우고. 여기는 감자 키우자. 제거. 재배구역을 일단 한 개.
재배구역. 여기는 감자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옥수수. 위에는 옥수수. 여기는 옥수수 키우고. 여기는 자작나무, 나무 키울 거예요. 재배구역. 됐어. 야, 얘 파 뭐냐? 좀 팔아보면은 나중에 이제 공간 발견. 이 안에 또 공간이 있네. 이 안에 또 공간이 있네요. 저 주먹 날아갈 텐데. 그런가요? 게임 이름은 리멀드라고 있습니다. 저기 적혀 있지 않나? 적혀 있을 텐데. 와, 뭐야? 알보이어 죽음. 100골이 됐네요. 56일 전에, 59일 전에. 한 명은 왜 안 와? 왔다 왔다 왔다. 뭐 들고 왔어? 오, 아무것도 안 들고 왔네. 제인장. 원자재 당선. 이제 자고 이제 거래를 합니다라. 이제 거래를 좀 해야겠는데. 자, 해체하고. 기타. 무역 통신기. 가까운 데 통신을 하면은 야들이 또 오더라고요. 여기 던져놓고. 아, 백골은 원래 1년이 지나야 돼요. 네, 백골이 나왔네요. 빅 샤만 샤브르. 자, 지시에서 이제 뭔가 좀 되고 있어. 운반을 합시다. 운반해놓고 바닥은 싹 다 나무바닥. 그리고 옆에 옆에 보안을 위해서 벽도 설치해주고. 신속하게 움직여! 여기다 축전기를 지을거에요. 자, 건물 나무문. 자, 전력. 여기다 축전기를 좀 가득 짓고. 야, 잠만 해체. 나무 문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 벽을 지어버렸어. 자, 자르고. 나무 문을 지어야 되는 나무 벽을 지어버렸네. 자, 이제 됐고. 이제 또 전력을 이어줍시다. 전선으로 이어서. 전선으로 이어서 또 넣을 수 있게. 됐어. 알파 버전 같은거요? 구멍 생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전한 걸 좋아하지 위험한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위험할 것 같아 저긴. 몸을 즐기진 않습니다. 아, 맞다. 전화 한 통 해야지. 야, 전화 한 통 걸어봐. 우리도 좀 무역을 좀 하자. 일단은 식량이 5원입니다. 식량이 가장 비싸요. 약도 좀 비싸. 약이 좀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비싼 건 금인데. 가죽도 좀 있네. 가죽 좀 팔고. 멧돼지 가죽 비싸네. 다음은 멧돼지 가죽을 준비를 해놔야겠다. 얼마 주냐? 68원? 이갖고 노예 한 명 사는 건 좀 얼마 안 될 텐데. 간단한 음식. 다 파면 우리 죽어. 사냥하러 가야 돼. 자, 700원, 300원. 아니 아니야. 택도 없다. 됐어. 됐어. 자, 이걸로 거래하는 걸로. 돈 받았네요. 68원. 얘는 뭐하지? 아, 명성 중이야? 들어가 빨리 자. 주무시고. 유적이요? 유적이라. 여기서 유적이면은 싸울 수 있나? 다 털릴텐데. 잘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 유적은 적어도 센트리건 깔고 뭐 다 해야돼. 재미있을 수 있어. 근데 확실히 이게 돈 되는 사업이라서 유적이라.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한번 캐볼게요. 저기는 그러면 이따가 좀 캐는 걸로. 여기가 지금 빈 공간이 있는 거 봐서는 동굴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한 동굴이 있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어떤 위험이 나올지 어떤 무언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캔 거 치우고. 방문객들이 또 왔네. 이 방문객들 나중에 야들하고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방문객들이 그냥 왔다 가거든요 지금은. 뭐야 이거? 야, 뭐야, 헬멧 썼나? 오, 강화 보호모. 솔직히 털고 싶지만 장비빨로 우리가 털려요.
야, 투구 봐. 야, 마린 투구 같은 걸 쓰고 있어. 생각보다 훌륭한데? 자, 홉 들고 오고. 잘 터트려요. 아, 근데 총 한번 쏘면은 우리가 죽어. 여기 아들이 이제 부족이 또 연결해갖고, 야, 소총을 들고 있네. 발전이 시급하지만 뭐 발전을 뭐 제대로 하고 있으니 기다리면 돼요. 현재 9시 휴식시간인가? 동료만 좀 늘고 이제 4월달까지만 버티면 돼요. 4월달 아니면 단체로 한번 사냥 한번 갔다 올까? 사냥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고. 자, 사냥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식량이 좀 부족하니까 한번 신나게 사냥 한번 갔다 올게요. 일어나면은 사냥을 해서 좀 버는 걸로. 야, 또 뭐 들고 왔대? 강철이네? 드디어 1월 버티고 있어. 아직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 지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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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총 들었고 이제부터 사냥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문화? 쏴버렴! 하나 잡았고. 야, 사냥하는 말이라도 있어야지. 야, 꿀잼 꿀잼. 사냥이 역시 재밌네요. 치료가 필요한 거주민? 야, 한 대 맞았나? 치료 대충 하고. 오케이. 이제 사냥을 해서 좀 먹고 살게요. 좀 더 좋은 총이 좀 있어야겠는데? 저거라도 팔아치워야지? 이거라도 팔아야죠. 자, 됐고. 다음! 이건 뭐야? 이것도 옮겨. 못 먹는 게 어딨어? 다 먹으면 되지. 못 먹는 건 없습니다. 다 먹으면 돼요. 자, 또 해체해서 또 밑에 던지고. 이 피는 나중에 총소부가 생기면 하자고. 지금은 폭설렌이다. 보자, 우리가 지금 제설을 해야 될 때가 제설을 일단은 여기 다 해야 되고, 여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야 되고, 이 두 군데만 제설하면 되지. 나머지는 뭐 그래 제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도축 계속하고 있고. 자, 고기 요리해서 식량을 늘려놓고. 야, 역시 사냥을 하니까 식량이 좀 느네. 솔직히 작물 재배보다 사냥이 훨씬 더 이득인데? 요즘은 이게 지금 거에요. 꽂혀서 프리즌 아키텍트보다 이게 더 재밌어. 그하고 비슷한 게임인데 무기가 더 많아갖고 이게 진짜 생존하는 맛이 납니다. 자, 됐나? 이거 해체하자. 도망갔다. 자원이 보자. 가죽이 오케이. 고기가 290개. 우리 가죽도 이거 좀 갖다 놓자. 이거 가죽도 좀 갖다 놓고. 옮기는 건 금방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청소를 안 해. 진짜 웃긴 게 아무도 청소를 안 해. 그래서 가죽 넘겨놨고. 청소를 별로 안 좋아하나 애들이? 진짜 청소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가. 자, 다음에는 이제 채광 들어갈게요. 식량도 제법 또 확보했으니 채광으로 또 보자. 먹고 살만한 구역을 만듭시다. 방문객 보자. 이렇게 하면 되나? 다섯 칸 보자. 다섯 칸 운반 채광. 이렇게 이제 통로를 파놓자고. 청소 순위가 낮아서 그런가? 사람 한 명,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좀 이제 추워갖고 얼어 죽었어. 아까 좀 피해가 컸죠? 이게 날씨가 추워서 전부 다 얼어 죽었습니다. 청소 체크해놨어요. 안 해! 할 생각이 없어. 새로운 광석 안 나오나? 강철은 저기밖에 없고. 습격이다! 뭐야 이거? 몇 명이야? 작살
공수하고, 아, 뭐야, 공수잖아, 에이. 나도, 전반을 기절하겠지. 어, 또 왔다가 또 골로 가겠지, 또. 이름이 마켓이네. 아, 뭐, 이제 습격도 뭐,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야. 어, 무덤 개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죽는 사람이 많아갖고,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지금 두 명입니다. 어, 또, 우리를 또 건드리려고 오겠네요. 거북이 썩고 있고. 보자, 강철. 얼마 안 되네? 자, 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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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또, 우리를 죽이려고 오십니다. 보자고. 어떻게 될지. 자, 베이스 도착. 죽여라! 하나 잡았고, 도망가네요. 하나 잡으니까 한 마리 도망가는데? 어, 사라졌네요. 보자, 기절. 어, 기절했고, 하루 체크해놓은 거 살라니까 시간 짬이 안 나서 못하는 거? 어,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어, 전마를 구속해! 어, 저거를 이제 아군으로 만들자고. 좋아, 새로운 손님이다! 자, 저쪽에, 어, 저기 때려넣고. 자, 돌봐줘. 장기 매매! 일꾼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어, 일꾼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수술 안락사 약초 추출물이 없다네. 약초 추출물이 있어야지 어, 장기를 추출할 수 있어. 기다립시다. 오른팔 어, 수리 중. 어, 장기를 팔기에는 아직 좀 그렇네요. 어? 장기 척출 된다. 할까? 장기를 척출할까? 오! 야 잠만 약 이거 무조건 저리 가야 돼. 야 약 31개 대박인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약이 30한개 떨어졌어. 야 보급선 땡큐. 야 엄청 이득. 자 이제 장기를 수술합시다. 목발 필요 없고. 자 폐 척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폐 척출하고 그 다음에 신장 어 신장 그리고 간 때문이야 간까지. 의룡 침대가 없다고? 이거 의룡 침대로 해. 됐어. 뽑아버려. 어, 저거를 이제 베버려 저거. 어, 멘탈을 그냥 어 푸싱 해가 장기미미 하자고. 아, 사람 아 그냥 기아를 키울까? 보선 난이도 89인데 키울까? 키워도 되기는 한데 우리 이제 사이코패스가 없어서 장기 미매를 할 사람이 없긴 한데 아, 일단은 키웁시다. 야 키운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지금 동료가 더 필요해. 어, 동료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어, 아까 지금 뭐냐 사냥을 했긴 했는데 어, 동료가 더 있으면 좋겠어. 일단은 다정한 말로 어, 야를 좀 꼬드겨볼게요. 아 청소용으로? 아 청소부로 키우자. 그리 야를 살리는게 더 좋은 것 같아. 전신. 자 일단은 다 치웠고 이제 운반을 해와야지. 아, 또 저 끝에 가갖고 약 들고 와. 약 31개 약이 대박이야. 여기 있나? 자, 약 가주러 갑니다.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어 약이 31개 어, 보급품 진짜 잘 떨어졌어. 약 자, 약 가지고 이런 게 재밌지. 이제 야를, 어, 키웁시다. 아군으로. 설득당함. 기분이 좋아졌네? 난이도는 아직 안 떨어졌고요. 야 안에 지금 5도지. 5도인데, 5도. 밖에는 마이너스 4도고. 침대를 더 만들어야 되나? 난로를 그냥, 어, 하나씩 설치해주자. 어, 난로. 어, 돈이, 뭐, 작업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로는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 어 난로 방마다 난로 하나씩은 있어야지. 전기 엄청 먹겠는데? 죽기 않을 정도요. 간 빼면 죽고 보자. 자 심장 빼면 죽고 왼쪽 폐 오른쪽 폐 신장 그래 간 예 신장은 빼도 안 죽지 않나?
이거는 그 온도를 자동 조절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5도까지만 올려놓을 겁니다.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도 썩지 않아요. 이게 노예를 인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다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야가 이러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안 넘어와요 야들이. 그러니까 이 시설이 별로 안 좋은 걸 알 눈치를 채고 안 넘어오더라고. 자 이게 노예 전용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지. 포획용이고 나머지입니다. 이게 일반 주민실. 언니 자를 그러니까 포획하기 위한 거지 아무것도 없어 다는 건. 그러니까 야가 이제 섭외가 되면은 일로 갑니다. 야를 키워서 우리 쪽으로 넘기자고. 덥다고? 야 싸울래? 덥다 하고 앉았네. 이 친구가 억수로 웃긴 게 덥대요. 더운 데서 잠을 잤대. 미친 거 아니야?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입마들을 좀 또 쓸어야 되나? 친히 방문해서 내가 쓸어야 되나?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고? 야들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됐고 전력 사용량 낮음 낮음. 방이 20일 동안 되면은 뭐 전력 쓸 건 없지. 그러니까 전력은 가득 있네요. 아 반역자 심장? 아 심장을 뽑아버려 그냥. 기분 좋네. 야 한번 포섭해봐.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충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나? 이 방이 얼마나 큰데 지금. 그러면 우리 4명 돼요. 4명. 야 뭐야 동문관란? 아 이건 뭐 무시해. 매우 편한 허가, 공간, 환경. 야군 쪽으로 넘어와봐. 괜찮아. 어? 잘해줄게. 아마도 실패 설득 확률 4%. 계속 이거 얘기하면 되겠다. 아니면 수술을 해버려? 도로모트로 쓸까? 틀니를 설치, 목발을 설치, 목발을 설치, 안락사. 저건 제일 마지막. 아, 다람쥐가 흉포 계셨는데 금방 제압될 겁니다. 여길 못 뚫어요. 뭔 짓을 해든 여길 못 뚫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밖으로 내몰아. 이거 전부 다 밖으로 내몰고 바닥을 깝시다. 나무 바닥을. 좀 비싸지만 나무 바닥을 좀 깔고. 그리고 전말은 꽂혀갖고 청소용으로 쓸게요. 그리고 광산을 하나 개척을 할까? 광산? 일자로 마크처럼 쭉 파볼까요? 광산을 하나 개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베이스고 광산 따로. 성벽을 부수고 들어올 수는 없나요? 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문을 일부러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이 문을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무조건 일로 옵니다. 왜냐면은 성벽을 굳이 부수지 말고 이게 여기 그 들어가는 게 더 빠르니까. 야들이 웬만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와요. 그런 걸 전부 다 계산해서 만든 성벽입니다. 기쁨. 기쁘다네. 간수한테 설득당함. 엄청난 배고픔. 허가 해결. 야 이거 우리 쪽으로는 충분히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 진료 약품 제공 꺼나. 이제 함정 트랩이요. 아 맞다 함정만 함정도 있지. 오케이 함정도 놔둘게요. 통나무로 가겠습니다. 함정